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뮤직오너 미션에 출연해 드럼을 치며 특급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여 전세계 트렌드를 휩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2일 열린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자선단체 뮤직헤어스의 온라인 자선공연 뮤직오너 미션에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메인보컬이자 막내 멤버 정국이 드럼을 치면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여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도입을 맡고 있는 정국은 화려하고 멋지게 문을 열고 등장하며 압도적 존재감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웅장한 공연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귀를 녹이는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정국은 맑고 청량한 음색과 폭발적 성량으로 노래를 이어갔고 유니크한 보이스가 텅 빈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국은 특유의 리듬감 넘치는 보컬 스킬로 흥을 한껏 돋구었고 뛰어난 가창력은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이후 정국은 후렴구 파트에서 드럼을 치며 노래를 불러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며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정국은 박자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며 독보적 라이브와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였고 이에 공연을 더욱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정국은 깔끔한 블랙수트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소화하며 월드클래스 미남 자태를 뽐냈는데요. 유독 돋보이는 블루 헤어가 신비롭고 몽환적인 매력을 발산해 신풍을 유발했으며 우월한 명품 비주얼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상상만 해도 현실이 되는 매직, 정국이 정말 대단하지? 전 드러머, 파란머리, 드럼스트 정국이라니 여기 천국이다. 드럼 치면서 라이브도 완벽하네. 아, 드럼스틱 돌리는 거 너무 멋있어서 소리 지름. 아니 근데 진짜 정국이 못하는 게 뭐임? 완전 밴드부 드럼 치는 오빠잖아요. 얼굴 오늘도 느끼는 능력치 만렙. 잘생겼고 멋있고 뭐든 잘하는 정국 사랑해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뮤직오너 미션 공연이 공개된 이후 SNS, 트위터에서는 드럼 정국, 전 정국, 드럼 JK 등이 월드와이드 트렌드 각각 2위, 4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이 드럼, 전 정국 드럼, 드럼 정국 등이 한국 실시간 트렌드 각각 3위, 4위, 14위를 포함해 정국, 전정국, 드럼 JK 등이 82개 국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구글에서도 그래미 어워드 세레머니와 관련된 전 세계 연관 토픽에 정국이 1위, 트위플 재팬에서 일본어 정국이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폭발적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눈부신 월드클래스 꽃미남 자태로 팬심을 설레게 했는데요. 지난 12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Life Goes On 및 무대 뒤돌아보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국은 첫 사진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청초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국은 순백의 화이트 셔츠를 입고 남자라기 믿기 어려운 잘생기면서도 예쁜, 잘생쁜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반면 금발을 하고 레몬색의 재킷을 입은 정국은 캐주얼 룩에도 빛나는 화려한 엽태를 자랑하면서 고급스러운 극강의 미소년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무대 위 꽃가루 속 정국은 수려한 외모와 완벽한 전신 비율을 뽐내며 만개한 꽃보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냈는데요. 어딘가를 응시하며 감성에 빠져있는 듯한 신비로운 정국의 모습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손가락 V를 하고 사랑스럽고 청량한 매력을 보이는 정국의 사진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국은 다정하고 달달한 눈빛을 정면을 향해 발사하며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정국은 우아하고 클래식한 수트까지 남다르게 찰떡 소화하며 패션의 아이콘다운 면모도 보였습니다. 정국의 예술적인 턱선부터 콧대까지 돋보이는 무결점 완벽 이목구비는 절정의 물오른 비주얼을 과시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팬들은 멋지면서 귀엽고 미소년적으로 이뻐 세계적 미소년인지 언빌리버블 흑발 금발 단짠단짠 정국이 인형이야 최고 정국이즈 뭔들 다 예쁘다 아 진짜 나의 완벽한 이상형 정국이 너무 잘생겨서 눈을 뗄 수 없어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이 아카이브 K 마지막 여정을 장식했는데요. 지난 14일 오후 11시 방송되었던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에서는 마지막 상자를 장식하게 된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해외 진출의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솔직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처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올랐던 당시를 떠올리며 너무 무서웠다 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015년 발매한 앨범 화양연화 파트 2로 처음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린 후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기 전까지 화양연화 Young Forever, Wings, You Never Walk Alone 등 총 4개의 앨범을 연속 진입시키며 K-POP 사상 첫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며 6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를 차지했던 저스틴 비버의 수상을 저지하며
K-POP 그룹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RM은 방시를 회상하며 빌보드를 간다는 자체가 엄청 무서웠다. 그런데 마젠타 카펫을 밟는 순간 아미들의 함성이 들렸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다. 근데 아미들 덕분에 현지에 팬들이 있는 유명한 해외 그룹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세상 감사했고, 지켜보던 정국도 아미들 덕분에 기가 살았다 라고 고백하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수상마다 팬덤명 아미에게 축하한다는 소감을 남겨 화제를 모았던 것에 대해 멤버 지민은 항상 아미와 같이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